도심 오피스텔 창문에 젊은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아 있습니다. 투신 소동을 벌인 여성은 28살 문모 씨. 고함을 치던 문 씨가 난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됩니다. 때린다. 현장에서는 119 구조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. 문 씨는 소방관이 에어매트를 다 펴기도 전에 11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. 떨어진 문 씨는 아래에 있던 소방관과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. 30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갑자기 뛰어내리던데 소방관도 이제 부딪히시니까 누워있고 그 뛰어내린 분 있잖아요. 다리 꺾인대. 부딪힌 소방관도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에어매트를 패가지고 그 여자분을 좀 더 안전하게 구조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하고 이렇게 부딪혔으라도 이렇게 목숨 건졌다니까. 경찰은 문 씨가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.